파도는 지구가 연주하는 장엄한 교향이로 우린 저 험한 파도를 헤치며 미지의 그곳 항로 K97 보물섬을 찾아가고 있다. 저 선장님. 아, 왜 그래? 너무 무게 잡지 마세요. 배가 가라앉으려고 그래요. 아하, 이 무게. 선장님! 아니! 선장님! 선장님! 저는 웬일이야? 큰일 났어요! 큰일 났어요! 큰일이 났다! 제가요! 선장님 저녁 반찬에 들려고요! 어. 낚싯대를 다 던졌는데요! 몸이 쭉! 아니, 인어가 잡혔어요! 인어가요! 뭐야? 인어가? 네! 주방장! 인어는 전설 속에나 나오는 거지 무슨 인어가 있다 그래요? 자네 정신 차려! 아 정말 진짜 인어가 잡혔다니까요! 이 사람아 지금 세상에 인어가 어딨나? 아니 선장님 제 말을 믿어요? 못 믿어요? 못 믿어! 어, 그러니까! 나를 신뢰 나를 믿어 못 믿어 못 믿어 그러니까 인상 쓰고 웃으면서 자들은 오른쪽 길 밥 죽고 왼쪽 길로 가버려 왼쪽으로 뭐가 가? 어, 이 선장 안 되겠네 안 아이, 되다니 자들이 빵빵거리니까 매운탕은 쏘가리 매운탕이라 이것이 빵빵거리면 비, 뭐가 매운탕이야? 어, 정말 이 선장이 왜 그래? 어? 우리 배가 하늘을 날고 어? 주윤발이가 세 발 자는 걸 탄다는데 빠른 시일 내에 믿어 못 믿어? 믿어요. 정말 이 선장 나쁜 선장이네. 주방장 정신 차려. 나쁘다니. 어, 나는 나를 믿는데 너는 나를 왜 못 믿어? 나도 믿... 나는 못 믿어. 그러니까 나랑 이야기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밥주걱이 2박 3일 동안 웃어버린다니까? 아이 정말... 한번 보세요. 저쪽을 보시라고요. 이 사람아 거기 봐야 파도 밖에 뭐가 보이나. 저기요 저기. 이 파주가 끄터리를 보세요. 저기요. 오이. 어? 오늘은 항해 10일째. 인어공주가 우리 배에 타다. 항해는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는 것 같다.